아이들과 내일 선거 수업을 잠깐 했습니다. 좋은 사람을 뽑아야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좋은 사람은 누굴까에 대해서 오늘 선거 공보를 보고 잠깐이라도 가족 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아이들에겐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. 민주주의는 아주 나쁜 사람을 빼고 서로 생각을 존중하고 자기 의견을 자신 있게 말하도록 하는 나라입니다. 아직 투표는 없지만 나라의 주인인 아이들을 잘 대접해 주십시오. 투표장에는 같이 갈수 없을 테고 아이들 대신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세요. 설마 투표를 포기하지는 마세요. 교육적이지 않습니다. 선거는 나쁜 사람을 골라내는 과정이라고 합니다. 꼭 투표하세요. 오늘로 휴업이 끝입니다.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견딜 수도 없습니다. 교육이 돈벌이가 되었고 특권층의 도구가 되었습니다.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만인의 보편적인 권리로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. 저희 평등교육학부모회 회원 및 후원회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참여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,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.